뭐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쿡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만관부 부탁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잠깐 또 알아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5만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교를 해가지고는 이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35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 역시 예전과 비교해서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역시 다행인 것 같고요.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그리고 사망자들 수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쯤에는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687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7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전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제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뉴욕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계속 의무화가 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뉴욕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한 28개월 동안 계속해가지고 뉴욕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에는 이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됐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네요.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차츰 하나 둘씩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아마도 올해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엔데믹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이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업데이트 된 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예방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새로운 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특화가 되어 있는 이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은 먼저 이 새로 업데이트된 백신을 접종을 하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가지고 이제 회복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면역이 아직 나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겨울 전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겨울 전까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독감이랑 같이 쭉 갈 것 같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계절 감기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들은 매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업데이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접종하시기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까지 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난 지는 197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 군이 이 남부에 있는 헤르손 지역을 공격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 헤르손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탈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르손 지역을 탈환을 하면서 어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남부 지역 뿐만이 아니라 북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크레인 북부 지역에 있는 하르키우 지역을 지금 반격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북부로 지금 전선을 옮겨가지고 지금 이 하르키우 근처로 계속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격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하나 둘씩 조금씩 이 마을들을 탈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지금 유크레인군이 정말 잘 싸워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유크레인 땅들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보 당국이나 뭐 프랑스 정보 당국에서는 아마도 올해 안에까지 이 헤르손 지역을 유크레인이 모두 다 탈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크레인군이 조금씩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근처에 있는 도시들의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크레인에서는 지금 이 도시들한테 대피령을 내렸다라고 하네요. 네, 지금 러시아는 이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을 하고 있으면서 이 주변 도시들까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포리자 원전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네들이 공격을 한 거죠. 지네들이 이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 있는 도시들을 공격을 하다가 이 자포리자 원전까지 공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계속 이제 화재도 나고 그리고 방사능 유출 사고도 일어날 뻔하고 네, 그리고 이 단전이 계속 돼가지고 자포리자 원전이 냉각이 좀 안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예전에 체르노빌 같이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듯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 이 자포리자 원전에 점령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위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 정말 좀 짜증이 나고요. 제발 좀 이 전쟁 좀 그만하고 다시 모두 다 러시아 너네 나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 군 총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전쟁은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들이 이 유크레인 땅들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령을 한 곳을 유크레인 군이 계속 하나둘씩 찾아가면서 아마도 전쟁은 매우 길어질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 뭐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 뭐 유럽 쪽, 뭐 이런 데서 네, 계속해서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그리고 제재를 해야지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확실히 질 수가 있거든요. 전쟁을 계속해서 더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러시아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크레인을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러시아 제재를 하고 그리고 유크레인을 계속 도와준다고 하면은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은 갈수록 러시아한테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나중에는 러시아가 모두 다 이 유크레인에서 철수를 하고 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네, 질 것 같습니다. 유크레인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가면서 장기전으로 하면서 이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이 전쟁이 계속 치러질 동안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시리아 북부에 있는 이 시리아 반정부 세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공습을 해가지고 7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까지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군사 행동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깡패가 아니지 않을 수가 없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네, 역시 러시아는 진짜로 제재를 계속해가지고 폭삭 망하게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망해버려야 합니다. 제발 좀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은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소식을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또 미국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어난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와,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영화에서만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라는 이 도심지에서 어느 한 10대가 10대라고 합니다. 19살짜리 10대가 SNS 그 페이스북 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라이브를 켜놓고 총기 난사를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무슨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라이브를 켜놓고 총을 마구 사람들한테 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총을 쏘고 다니면서 어제 4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또라이는 도심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켜놓고 계속해서 이제 총기를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4명이나 사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부상을 당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경찰한테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는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와 진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는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별로 새롭지가 않습니다. 아 그냥 총기 사건이 또 일어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진짜 미국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빨리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좀 많이 하던지 해가지고 총기가 많이 풀리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총기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이 지금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아 진짜 짜증이 나고요. 그러면서 허리케인 K, 예, 허리케인 K라는 것이 지금 캘리포니아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 허리케인 K가 바하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이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이 바하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면서 계속 좀 약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허리케인이 캘리포니아에 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더웠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원래 더울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 새벽 6시쯤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갑자기 습해지면서 무슨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한국 여름에 엄청나게 습하면서 덥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건조하면서 더운데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다 보니까 습하면서 덥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 냄새도 나고 그래서 한국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고향에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받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도 내일에도 비가 오고 이제 토요일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에도 계속 비가 올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네요. 내일까지는 이렇게 소나기처럼 간간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아마도 토요일에 좀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 유의해 주시고요. 비가 많이 내리면은 여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가 잘 막히거든요. 비가 원래 내리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비가 내린다고 하면은 차들이 굉장히 천천히 가고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토요일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운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리버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리버사이드 있는 곳에 지금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산불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산불 이름이 페얼뷰라고 하더라고요. 네, 테메큘라 근처에 있는 곳에 이 페얼뷰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헤멧이라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처음보다 엄청나게 지금 산불이 번져가지고 지금은 2만 에이커나 지금 태우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테메큘라에 있으신 분들,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산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사가 만든 전투 있지 않습니까? F-35. 네, 이 F-35를 인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중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록히드 마틴사가 만드는 F-35에 중국산 합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산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사는 것들은 거의 미국산 것만 취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록히드 마틴사가 만든 F-35가 중국산 합금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인수를 중단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미국에서 암 발생 사망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절반으로 25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조만간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데 이 암으로 발생이 되는 사망자들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정부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25년 안에 암 발생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니까 아 정말 다행이고요. 저는 미국은 다 좋아하는데 미국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게 의료보험이거든요. 네, 미국의 의료보험이 굉장히 좀 형편없어가지고 중산층이 사는 데는 조금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좀 잘 개혁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죠. 빨리 한국처럼 이렇게 의료보험이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플로리다에서 이런 사진이 지금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플로리다의 어느 한 고속도로에서 어느 한 SUV가 자신의 이 자동차 뒤에 트레일러 히치 있지 않습니까? 이 트레일러 히치에 짐을 둘 수 있게 이렇게 꽂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꽂아두고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악어를 매달아 놓고 고속도로로 질주를 하는 것을 누가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SNS에 올렸거든요. 이 사진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바이럴하게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사진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SUV 뒤에 엄청나게 커다란 악어가 이렇게 밧줄로 칭칭 묶여가지고 실려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웃기잖아요. 어쨌든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매년 이런 기간이 있다고 하네요. 악어를 사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기간에 이 플로리다 시민이 이 악어를 사냥을 해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신기한 이런 사진도 미국에서는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캐나다 남부에서 두 명의 이 범인이 칼을 들고 칼부림을 일으켜가지고 11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용의자가 드디어 붙잡혔다고 하는데, 한 명은 한 형이라고 하는데 이 형은 먼저 며칠 전에 사망을 한 채 발견이 됐었죠. 그리고 이 동생도 계속 도주를 하다가 어제 이 경찰, 이 캐나다 경찰이랑 추격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잡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동생도 자신이 막 자해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한 거죠. 어쨌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캐나다에서도 벌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는 진짜 너무나 자주 일어나죠.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려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이 뭐 거의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는데, 어쨌든 뭐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끔찍한 일이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지금 특히 미국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가지고 아 진짜 이런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좀 무덤덤해지는 제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디 놀러 갔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아 진짜 끔찍할 것 같습니다.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안 돌아다니는 이유도 있습니다. 조금 무서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흉측한 일을 벌인 이 형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명의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10대 때부터 이 술하고 약물에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한 거죠. 마약도 하고 술도 잘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집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집안 환경이 이렇게 불우하면은 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정 환경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오늘 뉴스 채널들마다 좀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있지 않습니까? 여왕님,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 굉장히 지금 위독해지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로열 패밀리들이 모두 다 병원에 가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굉장히 위독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사망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지금 로열 패밀리들이 모두 지금 병원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관찰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좀 잘 좀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뉴스 어떻게 올라오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볼리비아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강풍도 굉장히 많이 불고 산불이 여기저기서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산불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8곳에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볼리비아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상기후가 계속 여러 곳에서 일어나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네, 그리고 폭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들은 이렇게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산불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최근 들어가지고 가뭄이기 때문에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산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볼리비아 대학가 근처에 있는 어느 한 베이커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브라우니 빵을 팔았다고 하는데 이 브라우니 빵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브라우니 빵을 먹으면 행복해지고 맛도 있고 그리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브라우니 빵을 성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대마초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약이죠. 마약 성분인 대마초를 넣어가지고 브라우니 빵을 만들어가지고 대학가 근처에서 이렇게 또 팔았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브라우니 빵을 먹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중독성도 강해가지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사다 먹지 않았었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어느 한 남성이 이제 잣을 따야 되는데 중국에서 잣을 딸 때 좀 높이 있지 않습니까? 잣나무가 이렇게 높이 있다 보니까 수소 그 풍선 있잖아요. 수소 풍선을 매달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끈을 매달고 수소 풍선 매달고 끈 매달고 올라가서 이렇게 잣을 따나 봐요. 중국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잣을 따다가 갑자기 이 밑에 끈이 끊어졌었다고 합니다. 밑에 끈이 끊어지면서 이 수소 풍선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 남성이 이틀간 뭐 한 350km 정도 이틀간 이렇게 여행을 했다고 하네요. 풍선에 매달린 채. 와, 이틀간 풍선에 매달린 채 350km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할 때 이 남성한테 뭐 핸드폰이 있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 남성한테 풍선 안에 있는 가스를 조금씩 빼면서 이렇게 고도를 낮추면서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신기한 일이 중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그 디즈니 만화 영화, 디즈니 픽사 만화 영화 업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풍선을 자신의 집에 매달고 이렇게 여행하는 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진짜로 풍선을 매달고 이틀 동안 350km 정도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무사히 구조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네요. 그러면서 시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시리아에 한 5층짜리 불법 건축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불법 건축물이 어제 시리아에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 역시 이렇게 허가가 없이 불법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의 이 삼풍 백화점 있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뭐 성수대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항상 이렇게 허가가 없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또 허가가 좀 허술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건물 사고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시리아에서 5층짜리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무너졌는데 여기에서 11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무허가 건물은 정말 위험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이렇게 살짝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어제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것 같더니만 다시 이렇게 상승 곡선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지금 또 보니까 또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 FOMC 하기 전에 이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 우리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표준화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강력하게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또 뭐 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계속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시장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했을 때는 내려갔다가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은 또 다시 내려가고 있어 가지고 뭐 다우존스 S&P 500 마이너스 0.1% 정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파웰 의장은 나와 가지고 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0.5% 올릴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11월 달에 조금 낮춰가지고 0.5% 네, 이렇게 빅스텝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유럽 중앙은행 있지 않습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유럽에서도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유럽에서도 0.75% 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미국도 요번 달 있지 않습니까? 네,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0.75%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0.75% 올리면서 23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도 금리 인상을 0.75%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는 14년 만에 금리가 최고치로 지금 찍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타격을 입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22만 건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적은 수치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탄탄하다, 네,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노동시장의 강세가 5개월 동안 계속 강하다고 합니다.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애플이 제품 발표회를 또 하지 않았었어요? 습니까? 이 제품 발표를 하면서 아이폰 14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네, 라인을 선보였고요. 그리고 애플 워치 8 네, 그리고 이 애플 워치 울트라 네, 그리고 이 귀에다 꽂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에어팟 프로 네, 요것을 또 새롭게 선보였네요. 네, 이 애플 아이폰 14을 보니까 애플 아이폰 13이랑 뭐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나마 아이폰 14 프로는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칩셋도 많이 변하고 그랬는데 아이폰 13이랑 그리고 아이폰 14는 별로 변한 게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고사양을 원하는 아이폰 유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이폰을 또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애플은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잘 팔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2위 극장 업체인 시네월드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 극장업체 2위라고 합니다. 시네월드라고 하는데 여전히 극장가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아, AMC도 계속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대박을 노리고 비트코인에다가 올인을 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하면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엘살바도르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엘살바도르 사람들 중에, 이 엘살바도르 시민들 중에 단 20%만 비트코인한테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뭐 전혀 엘살바도르 중상층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화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엄청나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엘살바도르 디폴트도 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다가 올인을 했다가 지금 폭망을 한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이렇게 도박 같은 이런 암호화폐에다가는 많이 투자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어제 6%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가가 이렇게 6%급 폭락을 한 이유는 전 세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면은 기름을 많이 안 쓰게 되죠. 기름을 많이 안 쓰게 될 것으로 그렇게 수요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유가는 6%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하네요. 예,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뭐 간간이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거든요. 네, 플래시 플러드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 이렇게 소나기가 갑자기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버!
내 신사만.